제두 번째로 맞이하는 글로벌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 추수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시며 뽑은 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처럼 지금도 쓸 만한 일꾼을 찾으시고 뽑으셔서 글로벌 한인 여성 목회자로 세움받은 우리 추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 소망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치유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선 발걸음에는 가시덤불 가파른 길에서도 아픈 상처를 보듬어 쓰다듬어 주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조용히 덮으며 인내하며 달려온 그룹을 한인 여성 목회자님들에게 지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사역에서 비록 고난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 한 주인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오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예배와 모든 순서에 이르기까지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의 담비로 촉촉이 젖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진정한 기도 소리에 하늘을 가득 덮고 값진 보석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상처난 구멍을 메꾸어 기도와 찬양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길을 마다하고 외로운 길을 선택받은 우리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홀로 성전에 앉아 또는 집에 앉아서 통곡의 눈물로 가슴 시리게 아파하며 기도했던 나날들, 외로운 타국의 진한 냄새가 온몸으로 풍겨올 때마다 생명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쁘면 기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엉거주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한인 여성 목회자라는 한미 사회에서 그동안 잘 해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간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이제 글로벌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오늘,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바쳐 수고하신 전희수 목사님 외에 수고하신 임원진들과 각 주에서 수고하시는 회장님들의 정성스런 수고 열매가 언젠가는 하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꽃잎혀질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역들 가운데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서 물을 주고 자라게 거두는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져서 비록 작아 보이는 여성일지라도 역사적 큰 사명으로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사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